스마트폰을 이용한 로봇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iOS도 사실 무난하긴 합니다. 그런데 iOS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실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고 아마도 iOS도 포함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기존의 GitHub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에피소드 수는 약 100개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죠. 많고 이 로보카, 안드로이드 로보카의 특징은 그러니까 라스베리파이나 아르두이노 로보카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특징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다 포함을 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말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리 와 이러면 애고 이리 오고 오른쪽으로 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어디 뭐 어디 슈퍼마켓에 가서 뭘 가져와 그러면 슈퍼마켓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보이스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보이스 컨트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추럴 보이스 그러니까 바로 육성입니다. 내추럴 보이스로 가능해도 되고 두 번째는 와일드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가 웹서버고 웹사이트잖아요. 따라서 이 웹서버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로보카 누구누구 너 어디로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올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명령도 가능해야 되고 아니면 눈앞에서 그냥 목소리로 자 명령할 수도 있는 경우 할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구글 플랫폼을 쓰기로 했죠. 따라서 구글 보이스 API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보이스 API는 뭐 구글 외에도 뭐 IBM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요즘 발표한다 그러고 한 여러 업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API를 제공하지만은 통일성을 위해서 구글 보이스 API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든 간에 스마트폰은 일단 더미로 역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실제 버추얼 머신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니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컴퓨팅 과정은 DMS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은 그럼 뭘 하느냐?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어디서 카메라로부터 전달받아서 이 VM에 전달해 주는 거고, 그리고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사운드를 어디서 전달받습니까? 이어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피커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크죠. 마이크로부터 사운드를 받거나 혹은 우리가 와이어드잖아요. 와이어드. 그러니까 전화로 서 목소리를 받아서 와이어드 뭐 커뮤니케이션 뭐툴뭐 혹은 웨이 뭐 하여튼 와이어드 방식으로 사운드를 받아서 이것을 또한 VM에 전달해서 VM에서 구글 보이스 API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서 그런 다음에 얘가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대충 감이 잡히시죠? 스마트폰 자체는 하나의 정거장으로만 역할하는 거죠. 물론 고유한 IP 주소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경우에는 웹 서버는 스마트폰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 웹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다 다룹니다. 물론 고유한 IP를 할당하는 것도 다루고 하고. 다음에 세 번째가 나머지는 뭐 이거랑 거의 나머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돼 있는데 수업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이 안드로이드나 iOS를 이용한 로보카의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약 100개이고
제일 먼저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제품들이 혹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텐스플로우로 이용합니다.